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손흥민 씨, 김정서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십시오. 박은영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정 씨, 김태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오늘의 우리 주치 여러분들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한진 교수님, 하삼열 교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어느 날 갑자기 지난주에 저희가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 돌연사 특집으로 알아봤는데 네. 오늘은 단일 질환으로는 사망률 1위라고 그래요. 뇌졸중. 아, 참 걱정 많은 정말. 그런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출연진들 중에서 혹시 저 주변에 뇌졸중 관련 있으신 분들도 혹시 계세요? 나를 그냥 종지 먹을 거예요. 이 중에서는 내가 제일 그럴 확률이 높은가 보죠. 제가 아니라 제 남편이요. 아~ 네네, 정말. 지금 웃고 얘기할 그게 아니라 심각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은 몇 달 전에 그랬어요. 한 4개월 전에. 몇 달 되셨어요? 전달 전에. 전조증상. 네. 입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입이 돌아가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아주 너무 놀랐어요. 그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은 입은 왔습니다. 아, 좀 회복했지만 호조는 돼 가지만은요. 예. 역시 이렇게 손이나 이런 게 그렇게 잘 그게 옛날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네. 요즘엔 정말 한 집 건너 한 곳이 그런 어르신들이 계세요. 혹시 그렇죠. 주변에 그런 분들. 저희 외할머니께서 뇌경색으로 돌아가셔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근무할 때 하필이면 그래서 그때 막 뉴스도 못하고 그냥 서울로 바로 달려갔는데 예, 그날 밤에 발병하신 다음에 바로 하셔가지고 예정이 각별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외할아버지가 뇌졸중으로 한 오랫동안 앓고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외삼촌도 어렸을 때 제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게 정말 무서운 병이다라고 생각한 게 갑자기 정말 쓰러지신 거예요. 중풍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정말 다정다감하신 분이었는데 이제 그 대소변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어린 마음에 피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삶의 질을 정말로 많이 떨어뜨리는 그런 질병이 아닌가라서. 본인은 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게요. 젊은 사람들도 정말 갑자기 그럴 수 있다고 느낀 게 개그맨 선배 중에 이태식 씨가 몇 년 전에 뇌경색으로 한번 쓰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주변에서 그걸 지켜보면서 아, 젊은 사람들도 예외는 없구나. 정말 무섭고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아니, 뇌졸중이 지금 오늘 나오신 분들 주변에 다 계시네요, 진짜. 이렇게. 사실 저희 주변에도 몇 분 계시고 그렇죠. 다 집집마다 그런 걱정들 있으시고요. 또 어르신들은 아, 내가 그런 일 당하면 어떨까 해서 마음으로 염려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오늘 뭐 돌연사 두 번째 시간으로 뇌졸중에 대한 모든 것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날 갑자기 보시죠. 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죽음의 그림자. 그리고 살아남은 단 한 사람. 과연 이 네 사람에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당신의 몸이 보내는 아주 위험한 경고. 어느 날 갑자기. 첫 번째 30대 경수 이야기. 30대예요. 잘 맞췄단 말이야. 아, 그래. 이번에 아주 힘입사운 하나 잘 뽑았어. 응? 감사합니다, 부장님. 부장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맥주 한 잔 따라드려도 될까요? 그래, 그래. 자, 컴비 한번 할까? 컴비, 그래, 컴비 좋죠. 컴비. 컴비! 결강도 있어. 신입사원 경수. 이렇게 회식 후 뒷정리 담당은 당연한 일이고. 제일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일상에 점점 지쳐갔는데. 열심히 사시는군요. 경수 씨. 예. 그러던 어느 날. 가져와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뭐예요? 아이고. 아니, 경수 씨 코피 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코피를 쏟고만 경수. 하지만 이것은 불행의 전조에 불과했으니. 괜찮습니다.
과로했나요? 20대일 텐데 설마. 아이고. 갑자기. 갑자기 쓰러지게 되고 과연 그는 생존했을까? 사망했을까? 30대인데요. 경희 씨 차려봐.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두 번째 40대 현식의 이야기. 반갑습니다. 김현식이라고. 40살 노총각 현식. 연인 웃기로 유명한 그는 벌써 맞선만 100번째. 김현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오늘의 맞선녀는 그가 꿈에도 그리던 이상형. 된장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된장은 그 이름도 된장이 예쁘고 목소리도 예쁘고 게다가 성격까지 좋은 그녀. 현식의 마음은 두근반 세근반 떨리는데. 말씀 너무 재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말재주가 없어서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혁 씨는 외우 이러시죠 갑자기? 어디 불편하세요? 갑자기 갑자기 말을 더듬기 시작한 현식.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마음에 안 든다고 저한테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 그런 게 아닌데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 가볼게요. 말 좀 더듬었더니 수혁 씨 그게 아니면 되네. 결국 마음에 드는 맞선녀에게 오해를 사게 된다. 안 그러다 그랬어요. 이제. 그런데 며칠 후 아 또 갑자기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된 현식. 정신 차려보세요, 아저씨. 과연 그는 죽음을 피해갈 수 있을까? 세 번째, 50대 명순의 이야기. 계란 오르는 게 그렇게 관절에 좋대. 우리 나이 때 꾸준히 하면 좋다고 하더라고. 아, 난 무리야. 둘 다 갔다 와. 난 밑에서 기다릴게. 어? 그러지 말고 같이 해. 같이 해. 나 싫은데. 평소 운동을 싫어하는 그녀. 하지만 동네 아주머니들의 성화에 오늘은 특별히 계단 오르기에 도전해보는데. 할만해?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나 내려갈 테니까. 결국 채 반도 오르지 못하고 계단을 내려가는 명수. 바로 그때. 왜 이러시죠 갑자기 또.